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넉 달간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5,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다만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였습니다.